네, 선생님, 저희가 저번 시간에 11월 대박띠 여쭤봤는데요. 네. 이번에 그 반대로 11월에 최악띠. 꼭이요! 꼭이요? 기다렸어. 미리미리 공부하고 기다렸어. 우리 동자는 나는 뭔지 몰랐지만. 네, 안녕하세요. 천월신궁입니다. 손재수가 있고 구설이 있고 사기가 있다 그래. 그 말은 뭐냐? 슬플 일이 많아. 우리 동자가 자꾸 슬플 일이 많다는 건 뭐냐면요, 닭띠가요. 거기에 내가 여기 용이라고 썼거든요. 닭띠하고 용띠가 만났을 때 슬플 일이 생기는 거야. 이해를 하셔야 돼. 사업을 하든 동업을 하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이루든 내가 저 상대가 왔을 적에 닭띠를 가지신 분들이 용띠를 만나면 11월에는 파하는 격이야. 싸우거나 서로 분쟁이 일으켜서 내가 법원을 가거나 또는 사기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이 옳지 못한 마음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만 조심하시면 돼. 양력 11월만. 근데 거기서 조건을 또 달죠. 뭐냐 하면 닭띠야. 닭띠분들 중에 1월생이야. 그리고 12월생이야. 1월하고 이거는 음력이에요. 이거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시는 게 뭐냐 하면 음력인지 양력인지를 묻는 분들이 많아. 알려드릴게, 정의를. 양력 11월에 음력 1월하고 음력 12월을 가지신 닭띠가 용띠를 서쪽에서 만나면 파해. 그 말은 뭐야? 다 깨져버리는 거야, 사람들하고. 이거를 사주 역학으로 푸는 게 아니라 우리 동자가 신점으로 얘기를 해주셨을 때 왜 그런지를 풀어보니 그 부분이 맞더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야. 이왕이면 만약에 닭띠인데 용띠가 아닌데 서쪽에서 와. 그러면 50%. 용띠를 만나면 100%. 손재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야, 돈을 벌어도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거기에다가 내가 분명히 여기다 투자를 했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걸로 돈을 벌었어. 근데 그 방향이 서쪽이야. 거기에다가 리을, 니은, 히읗이 들어가. 닭띠분들은 서쪽에서 그 글자가 들어가는 걸 만져버리거나 그거 연관이 되면 다 날려버려요. 다 없어진다는 거야, 물거품처럼.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에다 닭띠하고 용띠가 같이 동업을 해. 예를 들어 서쪽에서.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야. 11월만 조심해. 11월 지나면 상관없어요. 운기가 그만큼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11월에서 3개월은 좀 보셔야 돼. 11월, 12월, 1월이죠, 양력으로. 우리가 절기라는 게 있죠. 절기도 있고 분기도 있잖아. 얘기를 드리는 거야. 뭐냐 하면 우리가 닭띠, 용띠는요, 원래의 궁합으로 봤을 때 잘 맞는 합은 아니지만 파하거나 해를 가하는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띠궁합이. 그러나 용띠, 닭띠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개묘년에 11월에 만났다 그러면 그기야. 아주 친했던 사이도 이렇게 동돌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냐면 닭띠분들 이번 연대는 좀 펴야지. 닭띠분들은요, 이게 있어요. 조금만 거 갖고 여기 속에다가 담아두는 경향이 있거든. 내가 지금 말하면 저 사람이 마음을 다칠까 싶고 내가 이걸 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닭띠 같은 경우에는요, 조심성은 많아. 그러나 이 11월에는 꼭 용띠 서쪽이야. 이해되시겠지? 이때는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것도 다 분출해야 돼. 이건 기분 나빠. 이건 하기 싫어. 난 안 할래. 어, 미안. 알았어. 끝. 냉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닭띠분들 중에서도요, 뭐가 있냐 그러면 이게 있다. 사업을 하더라도요, 닭띠들은 사업을 하면 굉장하게 흥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보면 닭띠는 뭐냐 그러면 내가 어느 회사에서의 고위급 자리가 돼서 내가 거기 회사를 좌지우지할 지언정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의 CEO 역할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면서 그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큰 돈을 들이고 예를 들어 뭐 많은 사람들과의 내가 화살과 총을 다 맞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편하게 갈 수 있는 띠가 닭띠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 11월 달에는 진짜야 돈이 나가는 달이야. 가뜩이나 돈이 나가는데, 표현하면. 왜 그러냐 하면 슬플 일이 많아. 인내덕이 부족한 달이라고 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12월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인간을 믿지 말라는 거야. 그냥 총평이 그거야.
용띠에 1월 12월이고 서쪽에 있으면 아 믿지 마. 절대 믿지 마. 그리고 알아왔던 사람도 그 달만큼은 11월만큼은 연락을 자제하셔야 되는 거야.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울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네.